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미래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었고 현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은 안드로이드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치카사는 이번에 그런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회사 싸이에 입사하게 되었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건물과 삐까뻔쩍한 고급 로비, 역시 먹이업 싸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치카사가 배정받은 곳은 눈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본사와는 다르게 본사 뒤편에 자그맣게 존재하는 사무실, 안의 분위기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은 개나 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치카사는 한껏 실망하지만 일단 오직의 인사를 박는데요.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뭔가 사람이 들어온 게 곤란하다는 표정이었죠. 게다가 사무실 안에는 어린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긴 뭐하는 부서일까? 치카사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배정받은 터미널 서비스가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 물어보게 되죠. 우리 회사의 안드로이드의 것을 아시는가? 기프티아ですよね. 기프티아, 사이사만이 개발에 성공한 인공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고도 기술의 집합체로 사람과 똑같은 외모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람과 가까운 안드로이드입니다. 인공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사람과 똑같이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죠. 거이츠모 기프티아다요? 콘스탄스토모시마스. 자세히 보아도 사람과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프티아. 하지만 기프티아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명이죠. 기프티아의 수명은 81,920시간으로 대략 9년 4개월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을 넘긴 기프티아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폭주하게 되죠. 터미널 서비스 부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명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기프티아를 소유자로부터 회수하는 부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수 업무는 인간과 기프티아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되기 때문에 신참인 치카사 또한 기프티아 팀을 이루어야 했는데요. 바로 그때 この子は 사무실로 들어오는 한 백발의 기프티아 소녀. 이 기프티아 이름은 아이라로 얼마 전 치카사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라는 어째서인지 눈물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에 치카사는 아이라를 잊어버릴 수 없었는데요. 과장님은 둘이 얼굴을 본 사이이니 한 팀을 이루면 어떻겠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과장님의 멱살을 잡아버리는 카즈키. 머리색만큼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즈키는 아이라의 전 파트너로 아이라가 회수 실적 1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아이라를 현장에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죠. 아이라에게는 무슨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둘이 몸싸움을 이어가던 중 아이라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죠. 치카사는 파트너가 된 아이라와 친해지기 위해서 말을 걸어보는데요. 아노사, 마이니 아따고도 오보에테르요네? 에라, 요크 키키토레마센데시타. 눈물을 훔쳤던 그날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 보이는 아이라. 아무튼 그렇게 서먹서먹한 첫 인사가 끝나고 바로 현장에 나가는 아이라와 치카사 팀. 치카사에게 있어서 첫 임무였기 때문에 직장 선배인 미치루, 잭 팀을 따라 차에 올라탑니다. 기프티아와 인간이 팀을 이루는 회수 작업은 기프티아가 회수 대상, 소유자와 교섭하는 역할을 하고 인간이 그런 기프티아의 회수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감시하는 업무로 나뉘어 있습니다. 思い出を 引き裂くのが 우리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아이라의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도착한 첫 번째 장소, 한 중년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에드워드라는 기프티아를 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오니이짱을 迎えに来ました. 야, 자크, また会えて嬉しいよ. 기프티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똑같이 생긴 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수, 즉 이별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은 잭이 호감작을 오지게 잘해놔서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소유자에게 서명을 받아내고 준비해온 기계를 통해 에드워드를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これま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과 함께해준 기프티아, 아니 가족을 보내며 눈물을 훔치는 중년 부부. 헤어짐의 시간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기프티아를 회수할 때는 지켜야만 하는 법이 있었죠. 우선 사전에 동의서에 소유자에게 사인을 받는 것, 그리고 회수할 때는 소유자가 참석할 것. 기프티아의 기억에는 소유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만한 개인정보가 잔뜩 담겨있기 때문에 기밀 누설 방지를 위해서 소유자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사실상 가족의 죽음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에드워드의 회수를 마친 치카사 일행. 그래도 에드워드의 회수권은 손쉽게 끝이 납니다. 치카사는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딱히 어려울 게 없는 일인 것 같다고 말하지만 오마치가이요. 가이토쿠네. 당연히 기프티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유자도 존재했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니나라는 기프티아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유자인 할머니의 하나뿐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수권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임 리미트는 5일 후였죠. 이미 이번 방문이 세 번째이지만 항상 똑같이 화를 내고 쫓아내는 바람에 일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여기는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치카사 일행. 다음 회수 장소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안에서는 물건이 부서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만 날 뿐이었죠. 아이라는 직감적으로 소유자가 기프티아를 데리고 도망친다는 사실을 눈치채는데요. 그리고 건물 옆쪽 비상계단으로 달려가보자 역시나 예상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번 해수 대상은 소유자와 사랑에 빠진 것으로 보였죠. 소유자는 기프티아를 데리고 계단에 뛰어넘어 함께 도망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를 위해서 기프티아가 파트너가 되어 회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라는 안드로이드인 자신의 신체 능력을 이용해 저 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라! 안드로이드의 신체 능력은 개뿔, 바로 그냥 고양이 마냥 제대로 번지해버리는 우리 아이라. 똘똘해 보이던 아이라였지만 레알로다가 나사 하나 빠졌는지 덤벙대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다행히 잭이 소유자와 회수 대상을 붙잡는 데에 성공했지만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죠. 그렇게 아이라에게 무리를 시켰다는 이유로 과장님과 빨뚝에게 대차게 깨진 우리 치카사. 처음에는 이 일이 쉬워 보였는데 거부하는 사람에 도망치는 사람까지, 어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까 실패한 그 할머니네 니나를 회수하러 가야겠죠. 아이라는 비장의 수가 있다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는데요. 그 비장애수란 바로 오자오 이쇼니 난도 기대면 무다다요. 역시 나사가 하나 빠진 게 분명한 아이라. 커피 한잔 할래요 방법을 시전했지만 바로 실패해버리고 그 다음날도 무다다 쓰이때루다로 그 다음날도 몇 번을 가도 작전을 통하지 않았죠. 아니 아이라야, 그 정도면 포기할 때 되지 않았니? 회사로 돌아와 풀이 잔뜩 죽어있는 우리 아이라짱. 치카사는 그런 아이라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던져주고 이번에야말로 실패하지 않겠다, 마지막 핏살길을 꺼내겠다면서 다음날 할머니네를 다시 찾아간 치카사 팀. 그렇게 마지막 작전도 통하지 않자 아이라는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을 시전해버리는데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남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라가 담장을 넘어 풀숲으로 떨어지자 그곳에는 또래? 아나타가 니나. 회수 대상인 니나와 딱 마주치게 된 아이라. 그리고 니나의 뒤에 할머니가 나타나 경찰한테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오자오. 차 호소인 아이라, 이 정도면 차가 본체가 아닌가. 다행히 아이라를 신고하려는 할머니를 니나가 막아서고, 아이라가 더러워졌으니 샤워만이라도 하게 해주자는 니나. 니나야 너 너무 착하다. 니나의 말이라면 거절하지 못하는 할머니는 샤워만 하고 얼른 돌아가라고 화를 냅니다. 아이라 덕분에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 치카사는 업무 매뉴얼대로 기프티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니나로서의 기억이나 인격은 없어지지만 새로운 OS로 교체하면 몸체는 그대로 쓸 수 있다면서 다른 방법들을 제시해줍니다. 가족과의 추억이 없어지는 상황에 할머니의 화를 더욱 돋울 뿐이었죠. 안타타치 아노코노 코토 쇼모힌 토시테시카 미테 나이 카모시레나이케도네 아타시니 토테와 유이츠노 가족난다. 할머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쭉 니나와 살 거라면서 회수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노코 우시나우 그라이나라 아타시아 신다호가 맛있어. 그리고 그 시각 아이라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는 니나. 니나는 할머니의 머리를 말려주는 걸 좋아한다면서 아이라의 머리를 다정하게 어루만져줍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를 방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하는데요. 네, 니나는 아이라가 자신을 회수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니나와 같은 기프티아이기 때문에 기프티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건넵니다. 자신의 기억도 인격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냐는 아이라. 아이라에게도 수명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이라 또한 기프티아로서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차라리 프로그램만으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얼마나 편했을까.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아이라. 그런 아이라를 보고 니나는 정반대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니나와 오바아짱과 가족이 나래데 도대모 아레시카타요. 오바아짱과 이슈니 이타이테 오모아나이노. 뭐요? 니나는 할머니가 니나를 아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할머니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수명을 다하고 고장이 난 후 모두한테 폐를 끼치면 할머니가 슬퍼할 것을 잘 알고 있죠. 할머니가 슬퍼하는 건 니나 본인도 슬프다면서 이별하는 건 슬프지만 받아들인다는 니나. 그리고 이 둘의 대화를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결국 아타시와 지분노 코토시카 칸가에테 나갔단다네. 누구보다 할머니를 우선시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니나의 마음을 확인한 할머니. 이대로 니나를 무리하게 데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회수에 동의하겠다는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니나와 할머니, 치카사와 아이라는 마지막 차를 마시며 소중한 시간을 보낸 뒤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이츠모 논데루 오쓰리와 오다에도코로노 시타카라 2번메노 히키다시다카라네. 할머니가 걱정되는 니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마지막 말들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 즐거웠던 기억들, 사랑받았던 순간들을 모두 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며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죠. 잘자오 맞아. 그렇게 니나의 회수를 완료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자신은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는 생각에 생각이 많아지는 치카사. 그런 치카사에게 아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司が何を考えているかわかる。私もトイレ探し中なので。お茶飲みすぎた。이둘은회수입마를무사히이어갈수있을까요？아이라에게는무슨사연이있는것일까요？오늘소개시켜드릴애니메이션은플라스틱메모리즈입니다。플라스틱메모리즈는동화공방의오리지널애니메이션으로2015년에방영해9년이나된애니메이션이지만최근라프테독점으로판권이다시돌아오면서저도 N 차를달려버린애니메이션인데요아이라와치카사가한팀을이루어다양한안드로이드들을만나고그들의사연을풀어가며해소하는내용을다루고있습니다이번에소개시켜드린내용은1화의내용으로이번1화만봐도진짜눈물을참을수가없는그런감동힐링애니메이션이에요1화대본쓰면서울어버렸습니다해수대상들의이야기들도그렇고치카사와아이라의러브스토리도중심적으로다루기때문에이부분도진짜다보고나면후유증에시달릴수밖에없었는데요야안되겠다한번더봐야겠다그정도로개인적으로띵작이라고생각하는작품입니다화가진행될수록변화해가는아이라의감정선이나매화오프닝마다표정이변하는아이라도관람포인트니까요간만에한바탕울고싶다내가감동힐링물을좋아한다는양생이분들께플라스틱메모리즈를강력히추천드리겠습니다오늘도영상이재밌으셨다면좋아요구독알림까지부탁드립니다